NBA는 그 엄청난 인기에 걸맞게 다른 스포츠 리그에 비해서도 천문학적인 평균 연봉을 자랑합니다. NBA에 입성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살 수 있는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꿈의 리그라고도 부르는데요. 리그에서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하나 약 10억 원의 연봉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NBA의 슈퍼스타들은 이 연봉으로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고 수천억에 달하는 자산가로 발돋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NBA의 수많은 억만장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순자산을 보유한 선수는 누구인지 NBA 자산순위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10위 드웨인 웨이드 1억 7천만 달러 225억 원. 10위는 더 플래시 드웨인 웨이드입니다. 웨이드는 1억 7천만 달러 약 2,22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해 오늘 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드웨인 웨이드는 2003년 1라운드 5순위로 마이애미 히트에 지명된 이후 3번의 NBA 챔피언, 파이널 MVP를 수상한 부정할 수 없는 레전드입니다. 드웨인 웨이드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F1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F1 경기를 여러 번 관람할 만큼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2,225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건 못 참겠죠. 웨이드는 선수 시절 자신의 별명인 더 플래시처럼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자동차들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라고 합니다. 맥라렌, 포르쉐 911, 아우디 A8 등 속력이 빠르기로 유명한 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위 케빈 듀란트 2억 달러 한화 약 2617억 원. 공동 9위 첫 번째 선수는 케빈 듀란트입니다. 케빈 듀란트는 시애틀 슈퍼소닉스에서 데뷔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NBA 역대급 스코어러로서 꾸준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듀란트의 순자산 중에서는 계약금, 연봉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듀란트는 나이키와의 전속 계약으로 KD라는 본인의 독자 라인을 런칭해 2600만 달러, 무려 한화 339억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KD 시리즈 농구화를 약 18만 개 판매한 것과 같은데요. 그중 제 지분은 두 개나 되네요. 케빈 듀란트 집의 수도꼭지 정도는 제가 달아준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듀란트지만 그는 어린 시절 호러머니와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할 정도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규 시즌 MVP로 선정됐을 당시 어린 시절 침대도 없는 아파트에서 서로를 껴안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울먹이는 듀란트. You're the real MVP. 라며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해 얻게 된 듀란트의 자산의 가치는 2억 달러, 그 이상일 것 같네요. 공동 9위, 데이비드 로빈슨, 2억 달러, 한화 약 2617억 원. 공동 9위 두 번째 선수는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입니다. 데이비드 로빈슨은 1987년 1라운드 1순위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드래프트 되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한 팀에만 헌신한 원클럽맨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또 다른 레전드 팀 던컨과 함께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최초의 우승을 안겼고 은퇴 시즌에는 두 번째 우승을 선물하며 아름답게 은퇴했습니다. 은퇴 이후 데이비드 로빈슨은 본인의 별명을 딴 어드미럴 캐피탈 그룹을 공동 창업했는데요. 이 투자 회사는 운용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큰 회사로 성장했고 공동 창업 중인 데이비드 로빈슨의 자산도 2억 달러, 한화 약 2617억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로빈슨은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기반으로 하버 재단을 설립해 샌안토니오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하네요. 8위 그랜트 힐 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3,271억 원. 8위는 1994년 1라운드 3순위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지명을 받은 그랜트 힐입니다. 그랜트 힐은 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3,271억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랜트 힐은 은퇴 이후 2018년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랜드 필라와 앰버서더로서 평생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쌓아온 그랜트 힐은 2020년도부터 미국 국가대표 농구팀 단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7위 하킴 올라주원 3억 달러 한화 약 3,926억 원. 7위는 하킴 올라주원입니다. 3억 달러 한화 약 3,926억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킴 올라주원은 현역 시절 드림쉐이크로 대표되는 유려한 포스트업 스킬과 후도크로 두 번의 NBA 챔피언과 파이널 MVP, 한 번의 정규 시즌 MVP로 NBA 최고의 센터로 군림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그대로 살려 하킴 올라주원은 은퇴 이후 하킴 스쿨을 오픈했습니다. 하킴 스쿨은 그가 사용하는 후도크와 포스트업 스킬을 가르쳐주는 스킬 트레이닝인데요. 2주에 10만 달러,
하나로 1억 3천만 원의 엄청난 수강료를 자랑하지만 그 효과 또한 엄청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카멜로 앤서니 같은 최고의 선수들도 하킴 스쿨에서 배운 포스트업 스킬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매 오프시즌 그의 스킬을 배우기 위해 NBA 슈퍼스타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저라도 하킴 올라주원의 풋워크와 포스트업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게든 수강료를 마련할 것 같네요. 물론 그러려면 10년은 넘게 걸릴 것 같은데 말이죠. 5위 비니 존슨 4억 달러 한화 약 5,235억 원. 공동 5위 첫 번째는 빈센트 존슨입니다. 빈센트, 비니 존슨은 오늘 순위에 오른 선수들 중 가장 생소한 이름일 거라 생각합니다. 빈센트 존슨은 식스맨으로 활약하며 두 번의 NBA 우승을 차지했고 한 번 가야 되면 막을 수 없다는 뜻의 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센트 존슨은 현역 시절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은퇴 이후 피스턴 오토모티브라는 자동차 생산 설비 회사를 설립해 4억 달러, 한화 약 5,235억의 순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CEO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역 시절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에서 뛰었고 별명은 전자레인지였던 선수가 자동차 생산 회사의 사장이 나니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위 샤킬 오닐 4억 달러, 한화 약 5,235억 원. 공동 5위 두 번째는 샤킬 오닐입니다. 세 번의 우승, 세 번의 파이널 MVP를 수상한 NBA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선수 샤킬 오닐은 4억 달러, 한화 약 5,235억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 수많은 농구 골대를 부신 것으로도 유명한 샤킬 오닐이지만 이 정도면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농구대 자체를 전부 새 걸로 갈아주고는 한참 남았을 것 같은데요. 샤킬은 은퇴 이후 미국의 방송사 TNT에서 고정 패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샤킬은 그의 대표적인 코너 NBA 선수들의 멍청했던 플레이를 소개하고 뒤늦는 샥티너플에서 시원시원한 입담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샤킬 오닐은 자기 몸집보다 작은 자동차를 포함해 여러 광고에도 출연하며 유쾌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키 216cm, 147kg의 거구가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건가요? 3위 매직 존슨 6억 2천만 달러 한화 약 7,860억 원. 공동 3위 첫 번째는 어빈 매직 존슨입니다. 역대 포인트 가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매직 존슨은 NBA 선수 시절 명성만큼 뛰어난 사업가로도 유명합니다. 매직 존슨은 선수 시절 매직 존슨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LA 다저스의 공동 구단주가 되어 류현진 선수의 입단식에도 그를 볼 수 있었죠. 그 때문에 다저스 팬들에게는 레이커스의 레전드보다는 다저스 구단주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매직 존슨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스타벅스와 함께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스타벅스 매장을 입점해 지역 상생을 이루는 도시커피 기회공동체를 진행했습니다. 또 매직 존슨 재단을 설립해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가로서도 NBA 선수로서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매직 존슨을 응원합니다. 3위 주니어 브리지맨 6억 달러 한화 약 7,860억 원. 3위는 주니어 브리지맨입니다. 그는 6억 달러 한화 약 7,860억 원의 순자산으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주니어 브리즈맨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웬디스에 투자하여 큰 수입을 얻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의 홍콩 반점은 전국에 147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주니어 브리즈맨은 160개 이상의 웬디스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NBA의 백종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NBA의 백종원답게 그는 2017년에는 브리즈맨 푸드 주식회사의 CEO로 코카콜라와 음료 제조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2위 르브론 제임스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2,500억 원. 2위는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2,500억을 보유한 킹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20년 동안 NBA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면서도 훌륭한 사업가의 면모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나이키와 역대 최대 규모의 종신 계약을 맺었는데 그 규모는 나이키와 르브론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제임스는 미디어 기업, 스포츠 그룹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현역 농구 선수 중 최초로 빌리어네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가적 수완은 올스타전 선수 영입에서 빛나기도 하는데요. 르브론은 자신이 구성한 팀으로 5년 연속 올스타전 승리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2-23 시즌에도 팀 르브론이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르브론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만큼 몸관리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무려 연간 17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이에 대해 나는 그렇게까진 못한다 라며 소신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르브론은 건강관리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용하지만 2022 서머리그를 관람할 때는 집에서 가져온 견과류를 먹는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위 마이클 조던 15억 달러 한화 약 1조 9,629억 원. 부동의 1위는 곧 마이클 조던입니다. 조던은 15억 달러 한화 약 1조 9,629억 원으로 범접할 수 없는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NBA 선수가 아닌 스포츠 선수 전체로 봐도 유일무이한 그의 문화적 영향력 덕분에 조던은 범접할 수 없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조던은 나이키와 시그니처 라인인 에어조던의 계약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조던은 NBA 선수들 중 가장 많은 신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2위인 르브론 제임스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이러니 조던을 신발 장수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겠죠? 여담으로 조던이 소유했던 펜트하우스는 그의 등번호인 23번 모양의 문, 실내 농구장, 골프장, 수영장 등 조던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다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10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약 348억에 내놓았지만 현재는 178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30년 후에도 이 집이 팔리지 않아 가격이 낮아진다면 제가 꼭 입주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탑10에서 왜 언급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지난 NBA 연봉순위 탑10 영상에서 1위를 차지한 스테픈 커리는 1억 6천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리는 천문학적인 연봉과 더불어 언더어머의 계약으로 나이키 제외 농구화 판매량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블랙맘바, 이제는 별이 된 코비 브라이언트도 하나 약 7,860억 원의 자산을 보유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역대 NBA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과 에피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연봉을 기반으로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을 보니 부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NBA에는 사업에 성공한 선수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에 실패한 불운의 선수들도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조던의 집을 살 수 있도록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는 알고 해야 멋있다. 농알머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